네,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중국의 춘절 효과죠.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그리고 3월의 전인대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점을 중국에서 눈여겨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중국의 1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기준선인 50은 상회를 했지만 예상치는 소폭 밑돌았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제조업 PMI와 그리고 그 전에 발표된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약간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 PMI 지표를 보실 때는 항상 그 샘플링 방법하고 계절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PMI의 샘플링 방법이 이전까지는 82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월 1일자부터는 3천 개 사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에 좀 무관치 않은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 정부가 발표하는 PMI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하락하고 3, 4월에 상승하는 계절적인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조정치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HSBC의 PMI 같은 경우는 중소 민간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와서 새로운 도시와 시범 도시로 90개 도시가 선정이 됐고요.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50여 개 산업,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PMI를 계절 조정을 해가지고 본다면은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계속해서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생산과 재고 밸런스를 보면은 경기 회복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철강과 화학, 경공업, 기계 업종의 재고 조정이 끝났고요. 이로 인해서 제조업은 수개월 정도 경기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PMI로 산출해본 1분기 GDP 성장률은 8.2% 전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신규 수주 지수가 50선을 밑돌았기 때문에 수출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세는 빠르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춘절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춘절 연휴는 기존의 춘절 연휴보다 소비 효과가 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춘절 기간에 중국에서는 전국 도로 여행객이 연 인원이 31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7,700만 명에 달하고요. 대형이나 중형 버스만도 하루에 84만 대가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에 사는 농민공 1억 6천만 명 이상이 귀성전쟁을 하는 만큼 중저가 소비들은 작년보다는 한6% 전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가전소비는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실시됐던 가전하향이 1월 말로 종료가 됐고요. 또 체감 물가가 급등한 것이 아무래도 호주머니 사정이 좀안 좋아진 영향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 들어와서 부패 단속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공비라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부 공무원들의 음식 접대비, 공용차비, 여행 비용이 지금 규제 대상이 되면서 고급 술이라든지 레스토랑, 고급 호텔의 이른바 고급 소비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이나 호텔의 예약이 지금 춘절 기간에 50%가 감소했고요. 또 고급 연회장 같은 경우에 연회가 취소되거나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고급 식당에 들어갈 때그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로 인해서 고급 소비 시장은 지금 꽁꽁 얼어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3월에는 중국에서 전인대가 실시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벌써부터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3월 전인대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지방에서 전인대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목표라든지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요. 또 새로운 도시화라든지 에너지 절약형 산업들을 육성시키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절이 끝난 다음에는 중국에서 18기 이중준회가 개최되는데요. 여기에 인민은행장이 교체될 뿐만 아니라 국무원 내 27개 부서장도 함께 교체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3월달 전인대에서 가장 주목을 끊는 정책은 아무래도 개혁정책인데요. 중국은 지금 부정부패 척결이라든지 토지개혁, 국유기업개혁, 그리고 민간금융시장 개혁뿐만 아니라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이런 개혁작업에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하고도 가장 관련이 깊은 질이라든지 효율을 중시하는 그 정책 목표로 방향을 전환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빠르고 신속하다는 그런 단어를 이번 새 지도부가 들었으면서 다 빠진다고 합니다. 대신 건전한 발전이라든지 자원, 에너지, 효율적 이용 같은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성장률은 작년과 비슷한 7.5%, 그리고 물가는 3%로 제시하지 않았다 보여지고요. 또 임금은 10% 정도 인상을 해주고 9개 산업의 구조조정을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겠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신형 도시화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요. 또한 감세 정책을 구조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안정성장을 위해서 리스크 예방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토지 정책의 방향성을 좀 바꾼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통시장을 좀 육성시켜서 소비를 촉진시켜주는 정책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 가운데서도 특히나 도시화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들 그리고 춘절 효과까지 중국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전반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관심 종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중국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서 651개의 그 환경보호 관련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게 되고요. 또한 그 3월 인터넷 보급뿐만 아니라 90개 도시의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의료보험 확대와 같은 여러 가지 세부 정책들이 2월 달부터 발표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재고 조정도 지금 빨라지게 되고요. 또 중국 경기 회복세는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철강이라든지 뭐 전기 기계를 비롯해서 그리고 화학 공업 그리고 이런 기초 소재를 중심으로 한 환경 보호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2월 달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그동안에 홀대받았던 종목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그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중국발 이슈에 대해서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